조사 102번 가도록 합니다. 102번. A회사에서 근로자가 B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에 신체상 장애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에 장애급여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발생이죠. 재발생 시점에는 법률관계가 완성된 게 아니지만 치료가 종결되고 법에서는 치유라는 표현을 쓰죠. 종결되고 종료되고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가 남은 이때 이제 법률관계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장애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애급여 보험급여 지급 결정은 원래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결정이 나와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영향, 권리에 영향 주는 게 맞다, 처분이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말합니까? 확인이다,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다까지 판시하죠. 위 공단은 불승인 결정을 했다. 불승인 부지급 거부 처분이고요. 얘네들은 산재법 제36조 근거로 신청권 인정되니까 거부 처분 성립됩니다. 갑이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 정보공개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보공개법에도 마찬가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모두 가능하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산재법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103조의 심사청구 규정이 있고 106조의 재심사청구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심사청구가 바로 이의신청이죠. 공단 처분청한테 직접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심사청구가 이게 특별행정심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 차이는 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가 임의적 관계입니다. 임의주의고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가 임의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도 임의주의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XX, 이의신청, 행정심판 둘 다 한 거 치고 바로 소송 가는 것도 되고요. XO도 되고요. 이의신청 없고 심판만 있고 소송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OX도 됩니다. 이의신청 있고 심판 없고 소송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O도 됩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하고 심판도 거치고 그리고 소송 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다 가능해집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이런 케이스들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산재는 어떻게 되냐면 산재는 이의신청 즉 심사청구하고 행정심판 즉 재심사청구 사이가 여기가 필요주의입니다. 여기가 필요주의예요. 여기가 필요주의고 심판과 소송은 임의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X 둘 다 안 거치고 가는 거 가능하고요. XO는 안 됩니다. XO는 보이그룹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니까 뭐야? 이의신청 안 거치고 심판만 거치고 소송 가는 일은 존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OX 된다는 거죠. 이의신청은 거쳤는데 심판 생략하고 소송 가는 거 되고요. OO 둘 다 거치고 가는 것도 됩니다. 이거는 4분의 3까지 되는 거죠. 75% 갑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 청구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인용결정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복공단의 그 지급결정은 처분 맞고 이거는 신청인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공권적 확인이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다. 그리고 불승인 또는 부지급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 얘는요 36조에 청구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36조에 청구라고 해서 청구해야 된다 했으니까 결정을 처분하느냐 이렇게 가도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얘는 신청권도 있으니까 거부가 처분이죠. 됐고요. 가십니다. 보험급여 결정이 된 불복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요게 포인트입니다. 얘네 둘 사이가 필요주의란 말이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해서 결정받은 경우라도 재심사청구는 스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면 이거는 17년도에 출제됐던 보험급여 징수 결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부지급 결정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징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둘 다 안 거치고 소송 바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사청구만 거치고 심판 안 거치고 재심사 없이 바로 소송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거치고 가는 것도 되지만은 모는 불가능하다. 여기가 포인트, 필요주의. 그러니까 심사를